자. 50페이지에 문제 56번 어 보도록 하죠. 예. 이게 어년도의기출 예, 문제입니다. 56번. 자. 어, 문제를 보시면은 어 A 지역의 옵시테를 시장의 공급량이 3p이고 그다음에 어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 이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어 AG에서 어 공급 함수가 이게 이제 3p죠. 뭐아 어, 3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점을 통과하는 그런 곡선이다 이런 뜻이겠죠. 뭐 수학 잘하시는 분 아시죠. 예. 자, 그다음에 어 수요 함수가 처음에 어1200 p였습니다. 어 수요 함수가 1 2 0 0스 p에서 그다음 에 나중에 1,600에서 이것이 이것이 어, 1,600 마이너스 P로 이렇게 변했다. 뭐 수요가 늘었다, 예, 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당시의 균형가격하고 이 당시 균형가격의 차이가 얼마나한 것입니다. 항상 항상 균형가격 균형가격을 구할 때는 철칙이 뭡니까? 예, 철칙이 뭐죠? 예, 어. 수요량과, 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아, 이거 귀찮으 아, 그냥, 예.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현재 수요량이 뭐다? 이게 1200에 마이너스 p이고, 공급이 뭐다? 3p입니다. 넘어오니까 4p에서 1200이죠. 따라서, 처음에 균형가격 p만 할까요 p만 하면 뭐다? 300이었습니다. 근데 수요가 늘었습니다. 예. 늘었기 때문에 이때 마다 또, 1600-p2 할까요? 이거, 요거, 이 뭐다? 3p2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공급 다 공급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공급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수요만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니까 4에 p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00이 될 테고, p2는 뭐다? 4, 4, 16이니까 400 됩니다. 따라서, 300에서 100으로 얼마 더 올랐습니까? 100만 원더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보다 예100 상상해서 4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이하 동문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58번으로 가자면 58번에 갑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자 58번 자 문제를 정확히 캐치해야 됩니다. 문제의 내용 봅니다. 문제 내용.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 원자재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네, 자, 생산할 때 필요한 자재물을 말하죠. 이것이 하락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자, 아 그러니까 뭐다? 뭐, 공급원 증가하겠죠? 공급원 증가하는데 원자재 가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자재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자재를 말하는데, 아, 뭐 대표적으로 뭐, 뭐 기름, 석유라든지, 아,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부동산 쪽에서 건축 자재 등을 우리가 아, 말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원래는 이제 원자재 하면 이제 그 사실은 또그 건축 자재는 마긴 하지 만나 뭐다. 또 이것도 자, 원래 하면은 그것부터 근본적인 거 철, f e 철이 주철. 석탄 석유 철, 구리 이런 것이 뭐다. 건자재 그러니까 건축질 때 아, 어, 건축 그이거할때 우리가 요즘에 그 뭡니까강 구조 해 가지고 HB 빔 같은 거 바뀌어 된가. 그 HB 빔 자체가 뭐다. 우리가 그것도 건축 자재죠. 자재인데 그 HB 빔 뭐다. 철이죠철 철을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 HB는 우리가 건축 자재를 하지만 뭐다 철은 뭐다 철은 뭐다 원자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재를 갖다 원자재. 그래서 원래 자재 원재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몰라도 관계 없어 관계 없고 그냥 뭐 석유, 뭐 석탄, 뭐 철, 구리 이런 것이 되고요. 그왜 이야기하냐니까 얼마 쓴대지 중학생 딸내미가 아빠 원자재가 뭐지고 물어보네. 그, 아, 원자재 갑자기 물으니까 평소 에 이제 대충 알기는 아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기 좀 그렇게 이렇게 힘들죠이 예. 그래서 이제 아, 예.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 요 그래서 이제 아, 여러분들은 그렇 우리는 이제 요 중개사 심해서 그 하지 말고 그니까 그냥 아니 그냥 자재가 이다 자재. 자재 가격이 원래 자재하고 단어죠 이게 자재하고 알겠습니까 원래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냥 아이 귀찮으 그냥. 그냥 그렇게 건축 자재 가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는 약기죠 어쨌든 원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뭐다. 아, 그만큼 뭐다. 아, 생산비가 줄겠죠. 주니까 뭐다.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가 좋은 이유. 자. 지금 하는 이야기 정확히 이해되이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아, 그냥 원자재 가격 하락은 뭐다? 공급의 증가하면서 증가하면서 증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시마다 공급의 증가입니다. 증가, 증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의 문제 내용의 마지막에 어,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문제 포인트라고. 자,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자, 원자재 가격 하락 시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답해 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시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 시 공급은 증가한다, 변하지 않는다, 증가한다가 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간이죠. 단기라고 하는 말과 장기라고 하는 말이 왔을 때는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쾌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단기 개념이죠. 단기 개념 뭐다? 단기는 신규 공급을 할수 없는 기간 장기는 뭐다? 신규 공급을 할수 있는 기간이었죠. 자, 그러면 뭐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공급은 증가할 텐데, 그런데 단기에는 이러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단기에는 신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다? 자, 단기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단기에는 공급을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기에는 뭐다?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그래서 인대료 뭐다? 변화가 있다, 변화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단기 개념 신규 공급을 할수 없는 기간. 그래서 그렇다면은 장기는 뭐다?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죠?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니까, 임대료 상승하락, 하락. 거래량 증가, 거래량 증가하면서 거래량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58번에 정답 몇 번, 4번입니까? 단기에는 임대료 변형 없고 장기에는 하락한다. 됐습니까? 예. 네. 오케이.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거 실문 가끔씩 합니다. 지금 설명 들어도. 자 아,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단기 단기란 말 없다 이말 없으면 뭐다 아 그냥 원자재 가격 하락시 공급의 증가하면서 증가 증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단기 말이 온다 어떤 뭐다 어 아, 단기에는 공급을 늘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게 그대로죠 거래량이나 임대는 뭐, 임대료는 아무 변화가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 59번 되겠습니다. 예, 아, 59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어, 결코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 약간만, 조금만 알아도, 어, 완벽히 득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예. 실수도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아, 어, 계속해서 그뭐 설명형 문제들이 이제 뭐쭉 해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자. 자, 59번에서는 자, 59번. 보니까 자 이때 어, 공급이 뭐다? 완전 비탈을저 어, 공급이 공급이 뭐다? 공급이 완전 비탈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수직이죠. 이럴 때 어, 초과 수요입니다. 현재 이거 시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입니다. 자, 문제가 초과 수요죠. 이거는 출제되었는데, 어, 출제 어,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초과 수요는 뭡니까? 예, 두 가지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건 뭐다? 공급이 완전 탈레적이니까 공급은 감소할 수 없죠.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그국 뭐다 수요가 늘어난 경우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자 수요가 이렇게 늘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당연히 뭐다 가격상승 초과수요니까 뭐다 가격상승 자 그런데 뭐다 거래량불변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2번 임대료상승거래량불변 이야기했습니다 자 완전 비탈질일때 완전 비탈질때 거래량 불변이죠. 이때 또는 한쪽이 완전 비탈질 때마다 완전 비비탈질때 거래량마다 불변갑니다. 됐습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어 그다음 뭐 초과수익인 것마다 가격 상승. 자 그다음에 또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 60번에서 보니까, 자, 아, 이런 것들이 죠 여러분들이 그 조금 뭐다, 아, 좀 알아야 되는데, 60번에서 보니까, 자, 자, 이건 이제 그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이것도 이런 시간에 다 정리가 됐던 건데, 한번, 어, 어 여기서 이제 그다할 수는 없고, 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59번, 60, 61, 62, 63. 아, 64, 65, 66, 67까지 뭐다. 다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다. 60, 어, 50, 거기에 아까 58번에서 58번에서 6 7문까지 무려 1문제인데 모두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실제 출제됐던 내용도 다 있고. 이걸 갖다가 또다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만만치 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일단은 뭐다. 60번에서 보면, 예, 지문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60번에서 보자면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지문 1번에, 1번부터 봅니다. 아, 1개씩인제 그, 물론 그 60번처럼은 안 나오죠. 왜? 60번은 뭐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쫙쫙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야이죠 이거는 이제 왜, 그걸왜 했느냐? 아, 저는 이제 뭐의 연습입니까? 다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다 한번 해봐라는 이기죠 그런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뭐다 뭐한두개 정도 케이스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뭐다 어 공급의, 감소, 공급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요 증가량이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자어 지금 이것도 사실은 뭐다 증말로 정말로 다양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들어갔다 꾸을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죠. 어,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이겁니다. 제가 말씀, 어, 들었습니다. 예. 자, 어, 할, 이거 따질 때마다 아, 여기 있네. 자, 요 문제 이해를 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자, 초과 수요고,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 두 가지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의 증가죠. 자, 그러면 뭐다? 초과 수요 시, 초과 수요 시, 가격 상승하락, 상승. 초과 공급 시 뭐다? 가격 상승하락, 하락이죠. 초과 수요 시, 가격 상승. 초과 공급 시 뭐다? 가격 하락. 초과 수요 케이스. 초과 공급 케이스. 자, 그러면은, 공급의 감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초과 수요에 해당되죠. 가격 상승. 이 경우는 뭐다? 무조건 뭐다? 무조건, 무조건, 가격은 뭐다? 상승합니다. 자, 초과 공급 시 가격 상승. 초과 수요 시 가격 상승. 자, 그런데 공급 감소, 거래량 증가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증가 뭐다? 거래량 증가 감소, 거래량 증가.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거래량 뭐다? 알수 있다,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1번 가지고 서도 정말로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지문을 갖다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 뜯어서 설명하면 이거 한 10분, 20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한 문제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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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 엑스, 오, 엑스,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되 있으면 뭐다. 정말 머리가 아픈 거라고,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있으면 뭐다. 그냥, 정답 쫙, 바로, 바로 이렇게 쳐놓게 됩니다, 정답은. 예. 자, 지금 갑니다. 정확히 들어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공급이 감소했고 수요가 늘었다. 공급 증가, 아,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수 없다. 거래량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문 1번은 뭐다? 1번은 공급 감소량이 수요 증가량보다 작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아니, 뭐, 작든 크든 간에 뭐다. 둘다 초과 수요니까 무조건 가격은 상승하죠. 문제, 문제는 뭐다.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증가량이 많으니까 뭐다. 거래량은 이제 뭐다. 늘어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1번에서는 뭐다. 어, 뭐, 1번은 맞는 약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양 연습합시다. 이거. 이거 하고, 나면 쫙 지나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공급의 감소량이 많다. 둘다 초과 수요니까 뭐다? 가격 상승. 근데, 감소량이 뭐다? 증가량보다 더 많으니까 뭐다? 거래량 증가 감소, 거래량 감소. 됐죠? 만약에,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다? 가격 상승 뭐다? 거래량 뭐다? 불변이죠. 됐습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서도 몇 개씩 만들 수 있죠. 대초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죠 아 그렇게 놓고서 가면은 지문 5번 가보면은 5번에 어 5번에 공급 아 지문 5번에 그죠 아 공급의 감소 감수, 공급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자아 공급 감소보다 초과수요 수요, 수요 감소 뭡니까 초과공급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이경우에서 뭐다 이 경우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뭐다. 아 이것도 자 지금 현재 지금 그 지문의 5번은 뭐다 아 어, 지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문 5번의 내용이 아니고 지문의 5번은 뭐다 5번은 공급의 감소량이 많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거 아니고 지금 그냥 공급도 줄었고 수요도 줄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가격은 뭐다 알수 없다. 거래량은 뭐다?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가격은 뭐다? 알수 없다. 거래량은 뭐다? 예, 줄어듭니다. 됐습니까? 자, 초과 수요, 그다음에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시 가격 상승. 초과 공급 시 가격 하락. 그러니까 뭐다? 현재 어느 쪽이 더 큰지 알수 없기 때문에 가격 알수 없다. 그러나 둘다 줄었기 때문에 그래 은 줍니다. 이거는 판단은 쉽습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예,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지문 5번처럼 공급 감소량이 수요 감소 더 많이 줄었다. 일단 뭐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이거 이거 헷갈립니다. 어, 공급의 감소는 항상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이러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생각하라? 초과 수요가 왔다.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 해라. 초과 수요가 초과 수요시 가격 상승. 초과 공급시 가격 하락. 다시 한번 더. 거꾸로 해가지고 초과 수요 게 하지 말고 수요 증가.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말고. 어 초과 수요가 늘었으니까 오,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 초과 수요시 가격 상승이네. 어 공급 감소, 어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 가격 상승이네 이런 식으로, 어 수요가 줄었네, 어 초과 공급이네, 가격 하락이네, 어 공급이 늘었네, 어 초과 공급이네, 가격 하락이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자 그러면 자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어발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속신하고, 예, 자 아까 했습니다 예, 공급 감소, 뭐다 초과 수요, 수요 감소, 뭐다 초과 공급. 초과수요시 가격상승, 초과공급시 가격하락이죠. 근데 공급의 감소, 이 지문 5번이죠. 지문 5번 내용입니다. 공급의 감소량이 더 많다. 이게 더 많다. 초과수요량이 초과공급량보다 많다. 가격상승하락. 상승이지 뭐. 초과수요량이 더 많으니까. 수요가 더 많으니까 가격상승. 반대로 수요감소량이 더 많다. 이 말은 뭐다? 초가 공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공급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가격 상승하락 하락이지뭐 이게 편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게 왔을 때이자체만 가지고서 머물지 말고, 어, 초가 수요나다 초가 공급이다 이걸 판단하라니까. 초가 수요량이 많으면은 가격 상승, 초가 공급량이 많으면 다 가격 하락, 거래량은 뭐다? 이 방지만 가지고서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1번이죠. 자, 6 1번봅니다 자, 61번에서는 뭐다 이런 이야기죠. 61번, 자, 뭐 우하양 자, 자, 그 문제에서도 61번도 문제 보시면은. 오하향의 수요 곡선하고, 오상향의 공급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달랐느냐 자, 어, 완전 수평, 완전 수직이 아니란 는이죠 완전 수직, 완전 수평. 완전 비탈레증, 완전 탈레일 때는 다르죠. 근데 지금 보다, 오하향이다 오상향이다. 어, 완전 수평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다. 예. 아, 어, 그런 상태에서, 뭐죠? 예. 수요 증가, 예. 어,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뭐다? 공급감소? 예. 어,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데, 예. 자, 수요 증가 뭐다? 수요 증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가격 상승, 공급감소, 초과 수요. 오, 둘다 뭐다? 둘다 가격 상승하라. 상승이지 뭐. 그런데 뭐다? 어느 한쪽이 늘고 줄었으니까 뭐다? 어느 쪽이 더 큰지, 더 작은지, 같은지 아무 말 없죠. 없으니까 뭐다. 거래량은 알수 있다, 알수 없다, 알수 없다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예.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수 없다. 됐습니까? 됐죠. 예, 갑니다. 연습해볼까? 이거 말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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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수요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감소. 자, 수요 감소 뭐다. 오, 초과 공급. 공급 감소보다 총공 급 가격 상승하라 하락, 가격 뭐다 하락이죠? 아니 이것도 초가 초과,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죠? 아 공급 감소는 이거 초과 수요네? 어 sorry. 공급 감소 이거는 뭐다? 초과 공급 초과 수요죠. 그런데 뭐다? 가격 뭐다? 알수 있다, 알수 없다, 알수 없죠. 초과 공급 시 가격 하락, 초과 수요 시 가격 상승. 어느 쪽이 더 큰지 알수 없죠. 그러니까 가격 모르겠다. 그러나 둘다 줄었으니까 뭐다 거래량 증가면서 거래량 뭐다 감소 이런 것들. 물론 이 경우에 뭐다? 이 경우에 만약에 수요 감소량이 더 많다 하면 뭐다? 가격 상승하라. 초과 공급량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가격 하락이지 뭐. 반대로 이 경우에 공급 감소량이 더 많다 이 말은 뭐다? 초과 수요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가격 상승. 오케이. 그런 연습을. 안히하시는 약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또, 어, 그 다음에 62번이죠. 62번도, 62번도, 이건 양입니다 62번도, 자. 자.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 아, 62번에서는, 어, 3번 되겠습니다. 자. 자. 아, 이런 것들을 좀, 그, 좀 그렇죠. 그서 이때. 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 이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로 오는 것은 했습니다. 자, 어, 거래량이, 그냥 Q,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 또 가격도 뭐 하락하는 경우들이다. 자, 이렇게 케이스는 많이 있겠는데, 자, 3번에 수요 감소, 아, 이때 수요 감소량보다 공급의 감소량이 적을 때가 됩니다. 이때 보니까, 예. 아, 이거보다 수요 감소량하고 공급의 감소량 되겠습니다. 자, 아, 일단 보다, 둘다 줄죠. 그러니까 뭐다 거래량이 줄어든 거 맞습니다. 근데, 가격도 줄어야 되겠죠. 가격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뭐, 초과 공급량이 많다는 야기죠 수요 감소, 초과 공급, 공급 감소, 초과 수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공급량이 많아야 되겠죠. 초과초 초과 공급량이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 왔다가, 또 뭐, 어이 문제들 갖다가 거꾸로 줘 그러니까 그60어 60번이나 61번의 문제를 거꾸로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그 어, 그와 또 유사 문제가 63번입니다. 아예어아예 어,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요. 63번은 자 오늘 지금 이 63번은 수요가 만어 수요가 완전 수요일 때네 수요가 어, 쇠가 완전 비탈적이고 공급이 뭐다? 우상향이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예. 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아, 설명 아 이때 건축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아, 건축 기술이 발달이다. 아, 이때 이제 그 건축 기술이 발달하 단기는 뭐다? 단기는 거 들어죠. 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뭐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뭐다 공급 이리니까 장기에는 뭐다 가격 하락, 그다음에 거래량 아무 변화 없,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어, 이런 경우들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단기에는 뭐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 어, 단기에는 뭐다 임대료도 불변이고. 그 다음에, 어, 거래량도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 장기죠. 장기에는 뭐다. 뭐, 이때, 어, 임력 어, 공급이 늘어나니까 하라. 그 다음에, 아, 어, 거래량이죠. 수요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서 거래량 불변입니다. 이런 건 조심하라는 약이죠. 예, 그래. 이게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탈릭이라서 그렇다라는 야기입니다내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 뭐 그런 것들이 또 예, 또 64번에서 64번에 또 어, 25 25일 때해 가지고 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64번에 자. 자, 64번을 보시면은 뭐다? 자, 그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 그냥 조금만 알면은 충분히 다 득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자, 64번 봅니다. 예, 64번에 자, 64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 어, 이렇게 됐는데, 자, 1번 봅니다. 1번. 어, 다행 1번에 답이 있네. 자, 어, 공급이 불변해지고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1번에 공, 어, 이건 쉽죠? 예, 공급은 변향 없다. 수요가 줄었다. 초과 수요죠? 가격 상승하라. 상승. 거래량 뭐다? 가격 상승. 거래량 뭐다? 불변해져. 아, 거래량 감소. 예, 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맞습니다. 거래량은 증가, 아니죠. 거래량은 감소하죠. 수요가 줄어 서니까. 자, 2번. 반대로 2번은 뭐다? 반대로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늘었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가격 상승 하락, 하락. 공급이 늘어 서니까 뭐다? 거래량 증가, 예. 됐죠? 이렇게. 3번. 아, 수요 증가. 아, 지금 뭐다? 수요 증가고, 공급도 증가인데, 수요 증가 더 커져. 자, 봅시다. 예, 가격하고 거래량. 자, 수요 증가 뭐다? 초과 수요. 공급 증가 뭐다? 초과, 아, 공급. 근데, 초과 수요가더 많죠? 가격 상승. 둘다 늘었으니까 뭐다? 거래량 증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그런데,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자, 자 공급 감소보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어, 초과 수요량이 더 크다. 가격 상승. 둘다 줄었다. 거래량보다 감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감소입니까? 예.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 이게 쪽이 더 크다. 수요 감소 초과 공급, 공급 감소 초과 수요, 초과 공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가격 상승하락 하락 둘다주로서니까 그래는 감소, 예, 됐죠. 연설 많이 하란 것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뭐다 아,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된고죠 예, 그렇게. 정리를, 아,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65번입니까? 이거 다 풀어야 되나, 이거? 예. 자, 65번 보겠습니다. 아. 자, 이거 뭐죠? 어려운,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일단 다 풀어드리죠. 예. 저 마음씨가 그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예상 그냥 대표적인 거 한두 문제 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풀게 되어내 보니까. 예. 자, 그렇다고, 뭐, 유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유세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 이 경우에, 자, 65번 봅시다. 65번에, 네. 자, 어, 예, 예. 아, 4번이 답입니까? 4번 뭐죠? 어, 사, 정답은, 어, 신고 줬으면, 어, 일단 정답부터 확인하십니다 예. 어, 정답, 뭐, 정답, 뭐, 뭐 예. 정답, 예, 정답 확인할 거예요. 예. 4번, 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적일 때,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다. 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예. 가격이 변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 4번, 일단 4번에 대해서만 해요. 물론, 이제 그, 그, 나머지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업은 워낙, 워낙, 워낙 기초,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서 별도로 설명, 드리,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공급이 완전 비틀, 예, 여기 공급이 완전 비틀적, 여기 수요. 됐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죠? 수요 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니까 오른쪽 이동 되겠죠? 증가시, 가격 상승. 됐죠? 예. 그러나, 거래량 불변이죠. 그래서 이야기 몇 지금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했습니다. 예. 공급이 완전 비탈려질 때 거래량 불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탈려질 때 거래량 불변. 자, 그 다음에 지문 5번 갑시다. 예. 5번. 5번도 뭐, 앞에서 설명, 어 뒤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어, 택배하는 경우들이니까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이제는 반대로 수요가 완전 탈레적이죠. 자, 공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급이 어떻게,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뭐다? 증가하더라도, 자, 가격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거래량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어느 한쪽에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질일 때, 어느 한쪽이 완전 완전 탄력질일 때 가격 불변 가격 불변 가격 불변 됐습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탈적 완전 비탈적 완전 비탈질일 때 거래량 불변 완전 탈질일 때 완전 탈질일 때 가격 불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지문 1번 하고, 어, 그 다음에 또 지문 어, 3번이죠, 3번. 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어,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었다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수요증가 공급이 증가할 때입니다. 자, 이때, 이것이 수요곡선, 여기가 수요곡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예. 자, 아, 곡선이 뭐다? 완만해 질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가파라 질수록 뭐다? 비탄력적입니다. 됐습니까? 1번 갑니다. 1번. 공급이 증가할 때, 자,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됐습니까? 예. 공급 증가시, 자, 원래 균농점이 얘기했죠. 증가시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공급 증가시에 뭐다, 가격 상승하락하락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락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 어, 문제가 뭐죠? 수요가 비, 예. 자, 봅니다. 공급 증가시 수요가, 수요가 비 탄력질수록 가격은 더 내린다, 덜 내린다, 더 내리죠. 더 내리죠. 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더 내린다, 예. 자, 반대로, 반대로 가서, 자, 어, 공급 증가시, 공급 증가시 수요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탈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내린다, 덜 내린다, 덜 내린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거래량 갑시다 거래량. 이게 거래량이죠. 이게 거래량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자, 공급 증가시, 공급 증가시, 공급 증가시. 자, 수요가 비탄력질수록 공급증가시 수요가 비탄력질수록 거래량은 뭐다? 더 늘어납니까? 덜 늘어납니까? 덜 늘어난다. 공급이 늘었으니까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아,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비탄력질수록 덜 늘어난다. 자 갑니다 또 공급증가시 공급증가시 수요가 탄력질수록 수요가 탄력질수록 거래량은 뭐다? 더 늘어난다. 덜 늘어난다. 더 늘어난다. 됐습니까? 예. 됐죠? 이 예, 갑니다. 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라라는 야기죠 자, 그다음에 자,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공급 감소죠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감소. 감소됩니다. 공급 감소니까 뭐다? 가격 상승이죠. 상승. 상승입니다. 예. 그래서 뭐다? 수요가 비탈적일수록, 가격은 뭐다? 공급 자, 잘 들어옵니다. 공급 감소시 수요가 비탈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릅니까? 덜 오릅니까? 더 오른다. 공급 감소시 수요가 비탈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릅니까? 덜 오릅니까? 덜 오르죠. 그 다음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공급이 줄었으니까 뭐다? 거래량 뭐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공급 감소 시 수요가 탄력질수록 뭐다? 거래량은 더 줄어든다, 덜 줄어든다, 덜 줄어든다. 공급 감소 시 수요가 탄력질수록 거래량 뭐다? 덜 줄어든다, 더 줄어든다, 더 줄어든다 됐죠. 예, 네. 그림을 통해서 가면은. 정말 쉽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 그 저렇게 하면 뭐다, 다 해야 되느냐,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든 관계 없습니다. 어느 쪽에든 관계 없습 이거는 뭐,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 없습니다. 없고, 서 이때, 어, 탄력적일수록, 일수록 뭐다, 그래서, 가격은 뭐다? 가격은 뭐다? 덜입니다, 덜. 덜. 뭐, 덜 오르든지, 덜 오르든지, 덜 내리든지 됩니다. 되습니까그 예. 다음에,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뭐다? 입니다더 늘든지, 더 줄든지 더 됩니다. 변동폭이 더 크다는 약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느 쪽에는 한게 없습니다.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때, 가격은 뭐다? 가격은 더입니다. 더 오르든지 내리든지. 거래량은, 거래량은 뭐다? 거래량은 덜, 덜 늘든지, 뭐덜 줄어들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더 이야기 하자면 뭐다? 네, 어, 가, 어, 어느 쪽에 관계 없습니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가격 변동폭이 더 크고, 거래량 변동폭은 적다. 탄력질 수요가 뭐다? 가격 변동 폭이 적고 거래량 변동 폭이 더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알고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면은 저 좋다는 이죠 자, 그래서 아, 질문 3번에 질문 3번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3번 공급이죠. 공급이 뭐다? 탄력적 비탄력적. 자,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은 뭐다? 가격은 가격은 뭐다? 자, 공 아, 수요가 늘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뭐다?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라는 이기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비탈적일수록 뭐다? 가격은뭐다더 오른다, 덜 오른다, 비탈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은 더 크다, 더 오른다. 그다음에 거래량은 자, 수요가 늘었으니까 거래량뭐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네, 데 공급의 비탈비탈비탈력으로 비탈리지, 어, 거래량 뭐다 덜 늘거나 줍니다. 그래서 덜 늘어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됐죠? 자, 이런 연습들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연습하는 차원에서 차원에서 뭐다 거기에 자. 어, 66번에 있죠. 66번에서, 66번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 합니다. 했죠. 하는데, 어, 틀린 것이 있는데, 3번 가봅시다. 66번에 3번. 3번이 답인데, 3번에 자, 공급 감소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공급 감소십니다. 자, 공급이, 감, 어,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서 가격은 뭐다?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 추가 수요니까 뭐다? 오릅니다, 오른다. 그다음에 거래량은 그 다음에 거래량 뭐다? 공급이 줄었으니까 뭐다? 거래량 뭐다?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라는 약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상대방이죠. 수요가 비탈력. <laughs> 자, 어, 수요가 비탈력 수죠비탈수로 가격 변동폭이 더 큽니다. 더 오른다라고 하는 약이고 비탈력 수력 뭐다? 거래량이 변동폭은 뭐다? 적습니다. 그래서 덜, 덜 줄어든다 이거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어, 3번에, 가격 상승폭은 더 적어지고, 더 커지고, 더액이더 더 커지고, 아, 그 다음에, 거래량, 어, 거래량의 감소폭은 뭐다? 더 커진다, 더 작아진다. 겠죠 줄어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거기에, 어, 예, 67번 되겠습니까? 예, 67번에, 자, 아, 주택구에 대한 그레스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들인데, 이 경우에, 자, 아, 후생, 비, 어, 빈나로 오은 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예. 아, 수요선이 공급에 비해서 더 탄력적일 때 수요자는 뭐다? 공급자 보담이, 아, 아, 그냥, 그, 조세 부과 됐을 때, 상대적으로 탄력적 당사자 보담은 적고, 비탄력적 당사자 보담은 더 큽니다. 그래서, 곡선이 더탄력적이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다 수요자 부담은 적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67번에 2번. 67번의 2번. 자, 공급의 수요에 비해서 더탄력적이면 뭐다?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더 커지겠죠. 질문 예. 3번에 자, 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부다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 잉여는 뭐다 감소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아, 이런 경우에 뭐다? 결과적으로 뭐다? 이때, 자, 아, 조세가 부과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입니다. 자,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우리가 뭐란다? 소비자 잉여 됩니다. 아래쪽에서 뭐다? 우리가 이제 상산자 잉여한다. 라고 했죠? 예. 자, 그런데 조세가 부과 되었다. 그래서 뭐 그런 결과 가격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칩시다. 올랐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예. 그러면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소비자 잉여죠. 소비자 잉여 인용,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면서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뭐다? 생산된 상산 잉여. 생산자 잉여도 감소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어, 세금이 부과되어서 가격 이 올랐다. 올랐을 때 뭐다? 올랐을 때 여기에 뭐다? 오래 전까지 소비자 인여 요 면적이었죠. 오른 유일 뭐다? 소비자 인력 삼각형 면적이 줄었습니다. 감소. 그 다음에 오래 전까지 생산자 인여 이거였습니다. 근데 올랐으니까 생산자 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예. 이거만큼은 뭡니까? 이거만큼은 세금 부과죠. 이거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든 정부의 조세 수입죠. 됐 예. 아, 세금, 세금 내고 나니까, 이거밖에 안 남더라, 이런 약입니다. 세금 무덤하니까 뭐다, 또 이거밖에 이 익력 없더라는 약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들이죠. 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 자, 예. 가격이 하락하면, 자, 밑에 그 지문 4번에, 가격 하락 시 뭐다, 성산이 감소합니다 예. 또 이거, 자,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시, 아니 가격이 내려가면 뭐다? 내려가면 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소비자 잉여 증가. 그다음에 가격 내려가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다? 나쁘죠 생산자 잉여 감소. 됐죠? 예. 반대로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시 상승 시 뭐다? 예. 소비자 잉여 증가 감소? 아니 뭐 오르니까 그러니까 감소지. 올라가니까 뭐생산자요좋죠 가격값이 비싸지니까 생산자 인여 증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하시면 되겠다.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어 네, 오번아오 5번, 번에 그랬죠? 예. 오 번에 아 어, 그래 세 인상에 대한 세 어, 수입의 증가 보는 뭐다? 정부의 기속 때문로 아니죠? 아 여기 아 지금 여기 이것이 뭐다? 정부의 기속되는 뭐다? 조세 수입입니다. 이 것만큼이죠. 자 이거만큼 자 여기 뭐다 이것이 요 면적이죠 이 면적 요 면적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아, 후생 손실입니다 후생 손실이다 그렇죠 즉 어, 세금이 세금이 증가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뭐다 여기는 이 소비자들은 뭐다 다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 생산자도 인기를 누렸죠 그런데 소, 어, 세금이 거둬가니까 이 사람들 은 뭐다 잉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소비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소비와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럼 결국 뭐다? 아, 소비는왜 합니까? 왜 하죠? 왜왜 왜 합니까? 왜 여러분들 목 마를 때목 마를 때왜왜 왜 물을 마십니까? 왜물 마시죠? 아, 목이 마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신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어떤 뜻이죠? 예, 충족, 만족, 효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또 생산자는 왜 생산합니까? 왜왜 생산해서 팔죠? 윤 때문에 그것이 생산자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윤이 그러니까 어, 서련 안에 여기 여기에 있는 소비자나 생산자는 뭐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뭐다? 손실이 다나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다? 그냥 균형 가격에 거래가 될 때가 뭐다? 균형 가격에 거래가 됨으로써 소비자 인위가 최대화되고 균형 가격에 거래가 됨으로써 생산자 인위가 최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입니다. 그게 뭐다? 그게 시장 원리죠. 어,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충돌이를 한다. 그럼 뭐다? 예. 소비자 인위 상수자, 생산자 생산이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이그 전체가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경제 순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요놈,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이제 또, 그, 후생학파, 그 후생학파들은 또 다릅니다. 그, 같은, 그러니까, 같은 현상, 어, 이거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각과관계없으니 관계없고, 같은, 같은 앤살 놓고서 이제 어떤 사람, 어떤 파다은 뭐다, 이게 뭐, 고생 손실이다. 나쁘다. 아, 소비자가 소비를 할수 없게 되었다. 뭐, 그건 나쁘죠. 내가 사과를 하나 먹고 싶었는데, 사과를 못 먹게 되었다. 그럼 그건 나쁜 겁니다, 이게. 근데 뭐다,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뭐냐니까, 이제, 그것도 맞느냐, 이것 또. 어차피, 이것만큼 뭐다 이것만큼 생산하지 생산을 하지 않았다. 생산하지 을 않았으니까 지구 자원이 뭐다. 그만큼 뭐다 보존되었다는 거죠. 지구 자원이 보존된 거죠. 맞죠? 아, 생산하면은 뭐다. 지구 자원이 지구 자원이 소비가 되죠. 생산하는 것 만큼 자, 분필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드는데 뭐다. 기계 돌아갑니다. 전기 돌아가죠. 전기 돌아가니까 뭡니까? 저 기름과 석유도 소비되는 거죠. 석유를 파기 위해서 또 땅을 파야 되죠. 지구 자원이 소비가 되는 걸 생산하면은, 근데, 이만큼 생산, 생산을 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안았으니까 지구 자원이 보존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현재 사람들에게, 당대, 당대에는 후생 손실이지만 뭐다? 미래, 미래 세대에는 뭐다? 후생 이익이에요, 이기. 뭐 그런 논리죠제 그게 이제, 후생 경제 파는데, 뭐, 그게 이제, 그 절충처입 어디냐? 그 찾는 문제들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또, 아, 이거 뭐, 아, 당대, 당 세대들에게는 손실이지만은 미래 세대에게는 이득이다라는 것은 뭐다? 아, 우리의 시험 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자 일단은 뭐, 에, 이 시간에는 에, 이게 시간이 길어졌어자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